세계의 혐오식품들은 그래도 그 지방 사람들은 곧잘 먹는데 이건 현지인들도 좀처럼 시도하기가 어려운 생물입니다. 마치 지렁이 같고 날로 먹어야 해서 그렇죠. 이 동물은 뉴기니와 인도네시아에 주로 서식하는데 물속의 통나무에 마치 소나무 재선충처럼 파고들어 나무의 목질부를 먹고 살아가는 특이한 동물이죠. 날카로운 이빨을 가져서 이렇게 목재를 뚫어놓는 기이한 동물인데요. 과거에 목선이나 부두의 나무를 갉아먹어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쉬범이라 부르죠. 인도네시아에서는 템비르크라고 부르는데요. 생긴 거와 달리 조개와 비슷한 연체 동물로서 생물명은 배존벌레 조개입니다. 배를 갉아먹는 조개란 뜻이죠. 목재를 파고드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죠. 마치 드릴로 파낸 것 같습니다. 위협을 받으면 몸끝 쪽에 노처럼 생긴 석회질로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정말 괴생물체죠. 그럼 맛은 어떨까요? 조개니까 조개 맛이 나겠지만 아주 비리고 짭니다. 날로 먹으니 물컹물컹 식감이 안 좋습니다. 몸의 대부분은 수분이고 단백질도 있습니다. 이딴 걸 왜 먹느냐 하겠지만 열대에는 의외로 먹을 게 없어요. 사냥과 어로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식인 풍습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닥치는 대로 먹어야 했죠. 어려웠던 시절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원이었을 겁니다. 지렁이도 먹는데 뭔들 못 먹을까요? 그런데 이걸 현대인이 먹으려니 엽기 혐오식품이라 하겠지요. 뭐 우리도 개불을 먹기는 하지만 이건 난이도가 높네요. 뭔지는 말 안 하고 절단해서 초장과 주면 먹을 사람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생으로는 못 먹겠죠. 인도네시아에선 양식도 하고 있어요. 현지인들은 소스에 찍어 먹는데 비주얼 때문에 인기식품은 아니에요. 목재를 두드려 충격을 주거나 나무를 절단해 꺼내지요. 지렁이보다 더 징그러운 것 같아요. 콧물이나 가래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 동물은 목재를 분해시켜 영양을 환원하는 좋은 분해자 역할을 합니다. 어린 생명체는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요. 인간은 필요 없는 사람도 많지만 자연계에선 나름 자기 역할을 수행하죠. 여러분은 이걸 통째로 날로 드실 수 있겠어요?